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질투심과 의심을 극복한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침례 요한의 모습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사명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사명대로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선지 엘리야의 삶에 충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이인자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요한으로 말미암아 술렁거리고 모든 관심이 요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나와서 듣고 침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모든 관심과 인기가 일제히 예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닭쫓은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요한을 사랑했던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요한을 부추겼습니다. 이 유혹은 참으로 달콤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 사촌이 땅을 샀으니 배가 아파야 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성경에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탄도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넘어졌고 창세기 3장의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 유혹은 치명적으로 달콤한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는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 이 유혹이 강력합니다.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고 그리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지는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입안에 염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우면서 젖을자 생활하는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많은 젖을 생산하는 이반의 염소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이반의 염소 같은 염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이반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너무나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단면을 드리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요한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자극하였을 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흑아야 하겠고 나는 새아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인자의 자리에 내려오면서 그는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지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입장으로 그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메시아의 사역을 비추는 등불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요한은 정말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의 생애는 광야에 살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의 감옥 생활은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음침함과 밀폐된 공간에 아무 일도 없이 보내는 지루한 시간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러 주일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곁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요한을 유혹하였습니다. 결국 요한은 의심과 염려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의심과 염려는 아마 그토록 담대히 전했던 요한의 사역인 켜서 비추는 등불이 대한 그 빛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켜서 비추는 등불의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 그 기로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위기에 처합니다. 요한도 제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때 요한의 행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 요한은 이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의심이나 염려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더 큰 의심과 염려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은 조용히 예수님에게 기별을 보내므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들음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지각하고 그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켜서 비추는 등불이 자신의 사역임을 깨달았고, 말씀을 통해 의심과 염려로 무너질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임을 알고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신의 깨달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날마다 매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의심과 염려의 유혹이 참으로 달콤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때 그 치명적인 유혹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재인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의 본분을 다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당신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치명적인 유혹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